그 전주에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네. 고인규 해설 빨간 안경 있으면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고인규 해설이 뭐라 그랬습니까? 찾아서 있으면 가져오겠다 하지 않았나요? 네 해설. 그렇죠. 그런 말을 했었죠. 네. 아 근데 이거 안녕하세요. SK텔레콤 기원의 신인 프로게이머 테란 유저 고인규입니다. 과거에 취한 역학은 죽은 자다. 죽은 머머씨를 박살내라. 네 여러분 구해 왔습니다. 아, 저희 집 창고를 엄청나게 뒤져버렸어요. 3주 동안 칼을 바짝 깔았네. 근데 정말 창피하다 양경 디자인이. 아, 되게 못생겼어. 아 정말. 야 애가 이렇게 학원에 가네요. 엄청 네. 못생겼다. 아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그 뭐야 녹색창의 그 지식인의 네. 어떤 많은 분들이 2006년도 당시에 아니 고인규 선수가 끼고 있는 안경은 도대체 어디 거예요? 오. 너무 갖고 싶습니다. 네. 이런 지식인이 실제로 올라올 정도로 그 당시에 선풍적인 열기 그 인기를 끌었었고요. 그 당시에 모 인기 그룹의 여러 아이돌들이 착용을 하면서 이게 또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 시가로 2006년도 기준 20만원대입니다. 역시 네. 그러면 확실히 돈이 많았네. 어, 고인규가 억대 받았나? 네, 억대 받았어요? 억대는 못 받았는데 네. 이제 그 도택명 혹은 뭐 요한이 형 등등이 어디 나가서 잘하면 떨어지는 게 있었죠. 아, 아 커미션. 네, 그, 연습을 많이 도와주고 하면은 어미새가 이렇게 모이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전문용으로 전문용으로 꽂지. 1승 1패. 공교롭게도 변과의 대결이죠. 네, 최고의 네. 변을 가리는 그런데요. 변전, 네. 변형봉. 아 느낌 있습니다. 또 정인호 해설이 변과 매치 딱 던지자마자 지금 채팅창이 말이죠 활성화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수많은 파생어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15년 네. 해설하시니까 네. 이 시청자분들의 그 취향을 다 아세요. 아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네. 화장실 더비 이런 아니 맨시티와 맨유의 맨더비 여기는 변더비 막 이런 분들 계시고 네, 네, 네. 야 진짜 역시 여러분들의 드립력 저희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맞아요. 어 대단해. 제 고향 친구가 네. 이제 그런 숙박업소 업체에서 되게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항상 그 홍보하더라고요. 아, 누가 나오는 거였지?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어쨌든 그 신동엽 씨 나오는 거. 그건가 봐요. 네. 여기 그거. 근데 작년도 그 구글에서 선정한 최고의 베스트 앱은 야였습니다. 진짜. 네. 이 사람 뭐야? 정체가? 다 알아요? 와.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 분야 너무 잘 알아요. 게임, 숙박업, 먹는 거, 숙박업소. 이런 야, 거는 숙박업소는 아니거든. 와, 진짜 웬만한 여러분. 야, 진짜. 강남구에서 가장 좋은 숙박업소 강동구 다 알아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다이렉트 전국구예요? 진짜 답답하네요. 네, 알아요. 기가 막혀요. 답답합니다. 네. 자, 김재환님이 좋아요가 4개가 남았네요. 엔타로 아돈 아이어에서 시청 중입니다. 아이어는 지금 낮이랍니다. 변형봉 기백아님 파이팅합니다. 보안 때문에 8만 인증 올려요 하셨어요. 와. 그리고 아래쪽에 황진수님이 예 아살라말라마이꿈 아살라말라마이꿈 아 이분 아직까지 1등. 아 나 최고입니다. 저렇게까지 접근할 줄 몰랐네. 최고입니다. 이거 밑으로 내리면요 더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김진우님 이거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이곳은 토성입니다. 지구에서 꽤나 많이 떨어져 있지만 한국의 IT 기술은 역시 대단하네요. 아, 이렇게 토성이라고 올려주셨어요. 저 뭐예요? 아, 모르겠네. 저거 구슬인가요? 구슬? 어 구슬. 이게 뭐야? 스타2 보는 낙에 살고 있습니다. 늘상 보는 토성은 지겨울 것 같아서 근처에 있는 목성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진짜 난리 났어요. 아 아까 그 진짜 그분 대박이네요. 네. 있어요. 사신 방송에 출연해달라는 팬들의 전폭적인 문의가 많던데 혹시 출연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 저는 팬들이 원하면 출연 의사가 있긴 한데 제가 그때도 한번 질문을 받았어요. 작년에도 네. 그때는 제가 그러니까 우승하기 전이죠. 아 블리즈컨 전에? 블리즈컨 전이고 그러니까 타 리그 전 우승하기 전인데 그때 제가 그냥 우승 못할 줄 알고 우승하면 할게요 했는데 우승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때 또 사신 방송이 없어졌어요. 아 페이지가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가희 PD의 재물이 될 생각 있어요? 이가희 PD의 재물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누가나 걸려라 이거예요. 팬들이 원하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마음 있습니다. 그러면 김익근 캐스터의 그 사신 방송이 지금 뭐 2달째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만 나올 때 됐거든요. 그 후속 주자로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는 부정적은 아니에요. 팬분들이 원하시면? 아, 네네. 오케이. 아... 아니 그게 진짜 그 다음에 후발주자가 없잖아요. 없어 없어. 다른 리그 하는데도 그 광고가 붙어요. 미치겠어요. 그만큼 팬들의 그러니까 네. 얼굴이 가긴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도 그럴 게 김익근이 하는 걸 보면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했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했을 텐데 요즘에 그 이간이 전화 오면 다 안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하지만 팬들이 원한다면 변현 선수는 할 이강이 있다. 왜냐면 프로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이런 자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훌륭합니다. 초성이 같다. 초성 매치. 초성 매치. 야, 어떻게 이런 걸 또 찾아내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진짜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게 초성 게임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읒, 이응. 나 이상한 것도 왔는데. 정렬. 지읒, 이응. 제일. 제일이 단어야? 넌 안 되겠다. 이렇게 막 큰일 나요. 벌 좀 많이 먹습니다. 아, 벌 좀 많이 먹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봐, 벌써 이거 그거 하니까 이가이 PD가 웃지도 않잖아. 졸음. 졸음. 오케이, 인정. 오케이. 재미없다. 역시 재미없어요. 이거는 남녀가 같이 있을 때 재밌어요. 아니, 자 여러분. 흔해서 아니, 지은이 형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저 이렇게 이렇게 더러운 거 열린 말 진짜 같이 못 하겠네 이 사람들이랑. 정말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불소만 말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아, 대박입니다. 아, 세상에 참 지은이 형 단어가 많네요. 네. 참 많고요. 뭐 정인호 해설 너무 남자답다, 멋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 좀 실망스럽네요. 굉장히 좀 순수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는 이제 딱 그때 주유가 떠올라서 너무 노잼이라 딱 그 머리로 구리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게 한 건데 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걸 생각했다라는 게 안타깝네요. 저? 예. 좋습니다. 아이고, 네. 네. 네, 대한민국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단어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 그럼요. 이게 네.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다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말인데요. 그럼요. 여러분들과도 저 언제 편안한 자리에서 초성 게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어떤 창작력이나 창의성이라면, 네.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